국토교통부는 영종인 전 대통령료 2022년까지 인하 약속을 이행하라. 영종도 주민들은 과도한 통행료로 인해서 영종도 밖을 나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내 집을 드나드는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에게도 비싼 다리 통행료를 내라는 것은 사실상 통행세금을 내라는 것이다. 이는 통행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 주민들과 형평성에 어긋나게 특정 지역을 차별하는 정부의 잘못이다. 영종대교 상부도로는 13,200원, 하부도로는 6,400원, 인천대교는 11,000원에 달한다. 연간 160만 원에서 340만 원이 통행료로 지출된다. 가히 살인적이다.